간 만든 두부는 사실 더할 게 없지요. 원래 맛 그대로 한번 살짝. 간 만든 두부의 맛이 또 진짜 확 느껴지네요, 정말. 입안에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냥 뚫덩 넘어가는데 존재를 못 느끼겠어. 진짜 고소하고 되게 부드럽네요. 강원도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 주저없이 지금이라고 말하렵니다. 겨울 끝자락, 태백의 정취가 눈부시게 정겹습니다. 오, 여기 약간 산골 같네요, 여기는요. 여기가 동네 이름이요. 네. 구와우래요. 구와우. 구와우요? 구는 아홉 구, 네. 와는 누울 와. 아, 누울 와자. 구는 이제 소. 소 아홉 마리가 배불리 먹고 누워 있는 자리다. 이 동네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리죠. 그러게요. 예. 근데 선생님, 여기 뭐 간판도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식당 맞나요? 그냥 가정집 아닌가요, 여기? 여긴가? 예, 네,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계세요. 분위기가 영락없는 여염집이지요. 계세요. 예. 아, 맞나 보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계시는 곳이 맞긴 맞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아침에 이제 여장 살 거. 아, 순두부요? 네. 오. 순두부? 예. 하루 딱 80그릇, 때묻지 않은 순댁의 맛. 순두부의 정수가 나그네를 기다립니다. 네, 보셔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야. 이걸 이제 틀에다 놓고 간수물 쭉 빼면 이제 이게 두부가, 두부가 되고. 네네네. 네. 지금 어머니 나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요? 딱 7자가 다 와요. 근데 피부가 이렇게. 예예. 예. 오, 피부 무슨 비결 있으세요? 순두부 잘 드시면 어떻게 되세요? 순두부 해갖고 선물 세수도 하고. 선물이 뭐? 이거 요 물. 지금 요. 아, 두부 건져낸 물이요? 예예. 예. 손이 터면 이걸로 씻고. 그게 피부에 좋아요? 예. 이게 손에 발라도 된다고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이거 하니까요. 네. 오돌보돌해요, 손등이. 그러네. 네. 매끈매끈하네. 네. 그냥 물이 아니라 되게 보들보들해지는데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물 하나, 여기 나오는 이 강국 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예, 예, 버릴 게 없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선생님, 여기 다녀가신 분들. 이렇게 다 글 써놓고 가셨네. 굉장히 많이 다녀가시네요, 여기. 그러네. 난 진짜 이런 데 오면은 네. 물어볼 말이 무슨 깡다구로 이런 데다 식당 냈나. 그러네요, 진짜. 진짜 뭐, 아니, 누가 오겠어요. 더군다나 길 옆에, 길 옆 쪽에 식당도 아니고. 그러게요. 간판도 없고. 네. 음식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여기 따끈한 차하고 물도. 무슨 배짱으로 이런 데다가 음식점을 냈어요? 산속이라 여기가 저기가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집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손님들을 대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회장 때 뭐 이거 맛있네 한번 해봐 해봐 하던 게 지금 이렇게 뭐 산골의 배짱이죠. 저희 집은 선생님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순두부예요? 네, 순두부 한 가지. 선택의 여지 없어요, 선생님. 좋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요리 좋아해요? 요리하는 거? 네, 요리하는 거를 좀 좋아하세요. 제가 그냥 방송에서 하는 예능 프로에서 연예인 요리 대회가 있거든요. 아. 거기서 제가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 장가 안 갔잖아요. 네, 못 간 거죠. 아니, 노는 게 재밌어서 못 가는 거 아니야? 일복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좀 촬영을 하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금방 가더라고요. 나중에 뭐
허리 구부러진 남자한테 누가 올 거라. 그래서 허리 고추 세우고 운동하고. 네. 아 근데 선생님도 체력 더 좋으시잖아요. 웃으면 더 좋아요. 배짝 넘치는 산골 순두부에 찬이 먼저 나옵니다. 어 예. 야. 이 색깔 와 찐국국이 나와요. 반찬 하나하나 정겨운 촌스러움이 가득하네요. 어, 웬 반찬인데 우리 순두부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순두부집 저희도 이래요. 어, 근데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시골 반찬. 와 근데 너무 맛있게 생기시죠. 이거는 뭔가? 가시인가 본데? 잘게 썬 이 갓김치는 종래에 알던 맛이 아닙니다. 또 이 가시 여수 갓하고는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그 홍갓 아닌가? 그 여수 갓은 청가시거든요. 아 예. 예. 파란 거. 여수 같이 이렇게 시퍼렇게 남아 있으면은 매운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건 매운... 싹 맛이 있잖아요. 매운맛이 하나도 없네. 네. 단지 고춧가루 넣은 그 맛밖에 안 나요. 와, 이거 정말. 된장 안에서 해를 거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추에다가 밥을 조금 먹어볼 싶어요. 이 고추를 보니까 식욕을 못 참는구만. 네. 요즘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고추가 이 넣어놓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여기 싱싱하네. 예, 아삭함이 식감이 아주 좋은데요? 된장이 맛이 기가 막히다. 예, 고추 삭은 그 쌉쌀한 맛도 진짜 완전 손도 안 주셔도 이걸로도 밥 충분히 먹겠네. 고추 하나면 밥 다 먹겠는데? 응. 전 이따 갈 때 이것 좀 얻어가야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 강원도 산골짜기 반찬 같지 않고 막 간도 좋고 아주 맛깔스러워. 네. 맛있어요 아주. 네, 맛있어.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야 찾아갈 수 있다지만 점심때 가게 문 열자마자 2시간이면 동이 나고 없다는 귀한 순두부. 하루 딱 한 선만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와, 순두부 예? 예, 채다리 방식까지 고수한 진짜 순두부. 이 한 상이 8,000원이라니 황송할 지경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네. 이거 예. 먹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저희 요 갓김치, 요거 간장, 요거 조선 간장이에요. 집에서 담그는 아, 요거하고 예. 같이 섞어서 드시면 돼요. 간 만든 두부는 사실 더할 게 없지요. 원래 막 그대로 한번 살짝. 간 만든 두부의 맛이 또 진짜 확 느껴지네요, 저희가. 입안에 뭐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그냥 뚫덩 넘어가는데 존재를 못 느끼겠어. 진짜 고소하고 되게 부드럽네요. 전국의 미식가들이 이 산골까지 발걸음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더군요. 근데 저는 이거 해장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네. 해장 좋아해. 좋아요. 뭐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합니까? 물어본 내가 바보지. 몸서리 쳐지는 외로움을 그렇게라도 달래보는 거죠. 집에서 막걸리도 담가 먹고 그랬거든요. 어? 진짜? 네.
그럼 많이 외롭나 보다. 막걸리가 지금 성가신 것도 담아먹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거긴 그 이거 가는 거 딱 보면서. 네. 기대되고. 딱 길 오면 뽀글뽀글 있는 소리 듣고. 저는 그것도 막걸리도 하고요. 소주 꼬리가 있어갖고요. 이렇게 갖고 소주도 내려먹고. 대충 이제 풍경이 그려지네. 이거랑 갓김치랑 순두부와 잘게 썬 갓김치는 사실 생각조차 못한 조합입니다. 하나, 한 숟가락만 딱 들면 주인장이 왜 이걸 구원했는지 이내 납득이 갑니다. 이 부드러운 거랑 갓이랑 같이 먹으니까 식감도 좋고요. 오, 이렇게 갓이랑 같이 먹는 건 저 처음 봤거든요. 오늘 꽤 괜찮네. 이 그건 뭐예요? 오메오메. 오메. 많이 드셨어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빡장이라가 빠글빠글 끓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빡장이라고 간장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구수한 맛을 하기 위해서 된장을 섞어서 많이 드셔요. 순두부에다가. 예. 그래요. 된장에다도 한번 또. 빡장을 푼 순두부는 강원도 아니면 맛보기 힘들지요. 아, 된장에다 또 한 것도 맛이 또 다르네요. 그래요? 괜찮아요? 예. 네. 이거 먹고 이걸 또 한 숟갈 먹으니까 요거. 네. 아주 조화가 괜찮네. 네. 된장국에 순두부 넣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멋부리지 않은 투박한 맛. 이건 정말 정말 시골스럽다 이 맛은. 네. 산세 깊은 강원도 그 중에서도 태백이 낳은 순수하고도 소박한 맛이랄까요? 그럼 마지막 연애 언제가 언제예요? 네. 좀 됐습니다. 좀 됐어요?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아유, 10년. 아. 그동안 넣은 거는 혼술밖에 없고. 풀 담그는 기술을 늘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혼술할 때는 TV는 꼭 틀잖아요. 그렇죠. 저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도요. 음악만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네, 화면은 뭐가 안 나오고 70, 80년대 팝, 발라드, 클래식도 있고 장르별로 다 있어요. 아~ 네, 거기서 음악 그냥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한잔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이제 즐겨 듣던 연애할 때 들었던 음악 또 탁 나오면 또 갑자기 아,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거죠. 태백 산골에서 이런 집을 만났으니 저 높은 산인데 내 발길을 막을 소냐. 어서 가자. 내님 기다리는 곳으로.